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이미 모터쇼를 통해서 컨셉카 정도로 발표를 했었지만 출시 임박에 따라서 할리 데이비슨 오너들과 어드벤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금 받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양한 시장에 진입하고자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번엔 순행식 V트윈 엔진으로 만든 팬 아메리카와 네이키드 스포츠 바이크인 브롱스 스트리트 파이터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환경 규제와 시대의 유행에 맞춰서 순행 엔진 듀얼 퍼포츠를 출시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아메리칸 바이크만의 색깔을 버리고 다양함을 위해 시도를 한 점일 겁니다. 하필 대유행이 한바탕 지나간 듀얼 퍼포츠 분야에 들어왔다는 게 조금 걸리지만 새로운 분야의 도전이란 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BMW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BMW는 얼마 전부터 R90부터 시작한 레트로 장르를 함께 출시해오면서 최근엔 R18이라는 대형 투어러를 내놓았죠. 근데 시장은 좀 싸늘합니다. 그치만 모든 브랜드가 그렇듯이 하나의 유행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만큼은 뭐 제가 뭐라고 지켜보면서 괜히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이미 팬 아메리카가 2021년 2월에 출시가 확정된 마당에 그래도 듀얼 퍼포즈라면 BMW의 1250GS와 가장 많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오랜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역사가 있는 R엔진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전자장치들 이름만 들어도 우는 아이가 울음을 멈출 것 같은 브랜드인 브렘보 브레이크 그리고 전자장치와 연동된 서스펜션까지 안전과 관련된 최첨단 사양들을 아주 옛날부터 때려넣고 우려먹었죠. 그래서 GS뿐만 아니라 BMW의 바이크는 우스갯소리로 바이크가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는 농담을 할 정도니까요. 그럼 팬 아메리카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료를 최대한 찾아봤을 때는 올 뉴 에볼루션 맥스 파워트레인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새로 개발된 엔진에 대한 약간의 의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소비자가 돈 주고 베타 테스터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게다가 순행 엔진은 죄다 약간 실패 느낌이 있는 할리 바이크들도 그렇고 사실 오너들도 이젠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스포스터의 엔진인 에볼루션 엔진이 오히려 역사적으로도 안전성도 뛰어난 명품 엔진이라고들 하니까요. 흔히 말하는 사골 엔진. 그치만 이제는 환경 규제에 막혀버렸으니 안타깝죠. 현재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스펙에 의하면 팬 아메리카도 브렘보 브레이크가 채택이 되어 있고 오프로드에 적합한 서스펜션 그리고 휠 부분도 BMW와 동일한 튜브리스 타입이 적용되었네요. 이 스포크 휠의 특허가 BMW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즈키의 V스트롬처럼 약간 변형을 한 건지 로열티를 내고 가져다 쓰는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모양은 BMW의 스포크 휠과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또 트랙션 컨트롤과 음성 명령 그리고 음악 재생 기능 등이 포함된 미디어 컨트롤도 보이는데 희한하게 오른쪽에 컨트롤러가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스로틀을 당기면서 음악 변경이나 음악 재생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오른쪽에 배치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버튼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왼쪽에도 엄청 많은 스위치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자리가 없어서 아마 오른쪽으로 옮긴 듯해요. 영상을 보면 양쪽 대충 보이는 스위치만 해도 한 20개는 넘어 보입니다. 그럼 바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출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팬 아메리카는 145마력에 토크는 12.44kgfm라고 하고 GS1250은 134마력에 토크는 14.5kgfm라고 합니다. 마력으로 약 11마력의 차이는 있지만 순간적인 힘을 내는 토크 구간에서는 GS가 약간 앞서고 있죠. 마력은 엔진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하니까 최고속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고 토크는 그 엔진의 순간적인 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덕이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시원하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휘발유차와 디젤 자동차 사이로 생각하면 조금 쉬우실 텐데 승차감 같은 건 제외하고 팬 아메리카는 가솔린차 그리고 GS는 디젤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러한 토크의 수치가 항상 자동차 혹은 바이크의 재원에 표기된 이유 중 하나가 대략적인 출력을 예상할 수 있어서일 텐데요. 이렇게 수치를 보고 이 두 바이크의 성격을 비교해 보자면 팬 아메리카는 최고 출력에 비중을 두었고 GS는 순간 출력에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격이 겹치지 않는다는 건
소비자가 자신이 선호한 스타일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제 입장에서는 반갑습니다. 토크가 높은 GS는 고 RPM을 쓰지 않아도 저 RPM 영역에서 충분한 힘을 발휘하니까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힘을 쥐어짜지 않고도 충분한 가속력 등을 내어주니까 연비에도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마력이 높은 팬 아메리카는 GS보다는 험로 탈출이나 이런 쪽에 비중이 약간 낮은 진정한 멀티퍼포즈 투어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수치는 우리가 프로 선수도 아니고 굳이 이 엔진의 100% 힘을 다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와 이러한 마력과 토크 등의 조합 등으로 내가 주행하기 편안한 그런 차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듀얼 퍼포즈의 특성상 최고속은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저속 구간 혹은 순간가속 그리고 언덕 또는 험로 같은 구간에서 힘을 쓰는 폭발력의 차이가 듀얼 퍼포즈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혼다와 스즈키의 듀얼 퍼포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2020년형 기준 배기마력의 토크 10.7kgfm고, 빌스트롬 1050XT는 106마력의 토크는 10.19kgfm이기에 아무래도 듀얼 퍼포즈를 대표하는 이 두 일제 바이크를 포함하고도 딱 어떤 바이크가 최고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가성비도 무시 못하니까요. 구매 의사가 있다면 바이크의 수치와 함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최첨단 편의장치나 서스펜션 등의 구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비교 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혼다와 스즈키 두 엔진은 1000cc를 살짝 넘는 엔진이고, 할리와 BMW는 1250cc라는 훨씬 더 큰 엔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평소에 각각의 자동차 브랜드는 그 나라의 성향을 반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할리는 아시는 그대로 편안하고 오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바이크를 생산해 왔으며, BMW는 유럽의 대륙을 여행할 때 마주하는 다양한 날씨와 도로 환경의 변화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일본의 두 브랜드는 매우 효율적이고 내구성 좋은 기계적 성능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그냥 때마침 하필 레트로의 시대가 와버린 듯한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각 브랜드에서 추구하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를 개발해 나간다는 건 소비자로서는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뜻이 되니까 좋은 의미가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리한 도전은 분명 회사에서도 큰 비용의 손실과 도전이겠지만, 소비자도 역시 베타 테스터로서 금전적, 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바이크도 3천만 원을 호가하는 바이크가 훨씬 생각보다 많고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 선택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실 권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크 입문을 위해 어떤 바이크를 또 어떤 중고 바이크를 고르면 좋을지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바이크에 애칭을 많이 붙여주는데, GS는 어드방, 아프리카 트윈은 아트방, 브이스트롬은 부리 이렇게들 부르는데, 과연 팬 아메리카는 어떤 이름이 될지도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팬드방이 되려나? 아니면 할드방? 지금까지 유리나무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을 통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을 통해서 모든 인들과 함께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